안녕하십니까. 구례에 살고 있는 혜은이에요. 오늘은 광희면 온당리 소나무를 만나러 왔어요. 이 소나무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연세가 400살이에요. 400살. 그래서 그 중에 한 분께서는 작년에 아프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셨어요. 그 소나무를 만나러 이렇게 왔어요. 여기 오면 눈이 정말 시원해요. 앞에 저기 산성봉도 보이고 견두지맥이 쫙 있고 용방도를 지나서 저기 산동으로 넘어가요. 여기는 광이지만 저기 지초봉도 보이죠. 저 산 위에 난초가 많아서 여기가 난동? 난초캐러 가볼까요? 아직은 겨울이죠. 글쎄 오늘 나무를 다 담고 가다가 이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. 아름다운 구례를, 아름다운 구례에 저 장엄하고 멋있는 소나무를 찾아보면 되게 우리 구례가 겉것이 예쁜 게 참 많아요. 예쁜 게. 그리고 내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나하고 잘 맞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곳곳에 있어요.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. 잠깐만. 이렇게 오래되고 단순하며 얘가 고인돌 이분이 고인돌인지를 제가 공부를 하고 오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분의 정체를 아직 못 밝히겠어. 이렇게 오래되어 나를 지켜주고 감싸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는 구례에서 참 좋아요. 행복해요.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구례에서 아마 구례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기쁨 혹은 구례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혹은 치열한 생존. 저는 치열한 생존이 좀 더 커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무님들을 만나고 나무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름다운 구례도 보면서 지내는 게 참 좋아요. 아직은 겨울이에요. 옷을 엄청 껴입고 왔어요. 이거 봐보세요. 한 분이 나와 계시고 이제 밭들도 준비가 다 되었어요. 아직 나무들이 아직 좀 기다려야 해. 꼭 한번 구례 사시는 분 혹은 이거를 보시고 계시는 분 꼭 한번 오셔가지고 이 소나무의 기운을 받아가시면 참 좋을 듯해요. 제 비록 나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이 나무가 요렇그럼그럼 색깔도 되게 좀 밝기를 해볼까요? 황토빛도 나고 그래. 아직 소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바보같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. 그냥 좋은 거야. 이게 이 모습이 그냥 좋은 거야. 나는 자 이제 인사합시다. 구례에서 다들 예쁘게 행복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지내요. 내가 45살이거든요 구례를 떠나서 살 수도 있고 혹은 구례에 계속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남은 생애 동안은 우리 구례 곳곳에 들어있는 이런 나무님들과 친구가 돼요. 벗이 돼요. 이렇게 지내려고요. 그대들도 그대들만의 벗들을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. 내가 지금 잘하고 있대요.